안녕하십니까, 제이비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텃밭이 있는 촌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시는 거는 측백나무입니다. 황금 측백나무죠. 제 컨텐츠를 쭉 보신 분들은 익숙하고, 또 잘 안 보신 분들은 아, 이런 게 있었구나,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측백나무를 마당 둘레에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요. 지금 이만큼 자랐습니다. 제가 오늘 측백나무를 7년 키워온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게 2014년 7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2년 정도 지난 거를 사다 심어놨고, 지금 2021년 3월에는 이만큼 커졌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2013년도 대마도 여행 가서 측백나무로 이렇게 담장을 해놓은 걸 보고, 저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바로 다음 해 키우게 됐었죠. 그렇게 해서 몇 년 키우던 중에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제대로 그 물을 안 주고, 그다음에 거름도 잘 안 주고, 잘 키울 줄 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변 현상이 생겼는데, 이거를 저는 무슨 큰 병이 생긴 줄 알고 마음이 너무 이제 여러 그루가 그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거름도 좀 주고 물도 좀 주고, 지금 이미 갈변이 일어난 것들은 다듬어 주면 된다.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색깔이 변한 것들을 좀 다듬어 줬죠.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이제 출근길에 잠깐 들렸는데, 앞을 볼 땐 몰랐는데 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막 그 다 나무가 찢겨지고, 또 주변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경계를 제가 허술하지만 표시를 해놨었는데 다 짓뭉개 놓고 가버린 거예요. 나무들은 다 이렇게 가지가 꺾여진 채로, 정말 너무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,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너무 큰 차가 이 좁은 길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밟는 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이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, 지금 자라난 모습인데 상처가 다 치료되지는 않았습니다. 이 측백나무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4월달쯤이 되면은 꽃이 피고요. 지금 보시는 게 측백나무 꽃입니다. 꽃이 피고 9월달에는 열매가 맺히는데, 이게 뭐 아토피에 좋다고, 우리 그 편백나무 숲을 걸어다니는 것도 좋다고 하잖아요. 같은 종류의 그 측백나무 깔아서 그쪽에 좋다는 얘기를 얼핏 본 것 같습니다.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니까 한 150에서 160cm 정도 자랐고요.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25m까지도 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측백나무를 더 잘 건강하게 키우려고 텃밭에 주기도 하고, 측백나무에 오늘 골고루 봄을 맞아서 주려고 거름을 사서 왔습니다. 거름 한 포대에 20kg, 다섯 포대를 사서 나누어서 측백나무에도 좀 주고, 그 다음에 이제 4월 말에 주로 작물들을 심을 거니까 작물들을 심을 밭에다가 이 퇴비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매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거를 대량으로 사시는 분들은 농협에서 아마 농지원부가 있고 그러면 1,500원인가 이렇게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저희처럼 소량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 포대에 현금으로 4,500원, 카드로 계산하면 그 부가세까지 붙여서 4,950원을 받더라고요. 저는 그 전에 여기 다 밭으로 쓸 때는 한 10포대에서 12포대 정도 사다가 뿌렸는데, 지금은 잡초가 자라지 말라고 다 덮어놨기 때문에 5포대만 해서 밭에만 조금 심고,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이렇게 남겨서 저기다 그 측백나무 주변에다가 거름을 하려고 합니다. 그동안에는 제가 뭐 다른 거, 그 뭐 달걀 껍질 말린 거 하고 바나나 껍질 말린 거 하고 커피가루 하고 해서 분쇄를 막 해가지고 틈틈이 줬었는데,
작년에 그렇게 서너 번 주고 큰 걸음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나았겠죠. 그 다음에 비료가 아니고 이 퇴비는 조금 이제 밭에 뿌리고 남는 거 조금씩 이렇게 작년에는 줘서 작년에 한 토탈 한 두세 번 정도 걸음을 조금씩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좀 충분히 많이 주려고 아예 그 측백나무에 주려고 걸음을 샀습니다. 이렇게 뿌리 주변에 골고루 뿌려주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었는데 그때는 저도 뭐 인터넷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는 게 좋은지도 몰랐고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간격을 두고 심은 게 현재 이 상황입니다. 제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심심하지 않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얼룩무늬 강아지가 한 마리 주변에서 제 곁에 완전히 와서 이렇게 붙어있지도 않고 네. 또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살살 장난을 걸면서 심심하지 않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강아지하고 대화하면서 이걸 했습니다. 한 포대를 또 뜯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여름 잘 견디고 물 많이 주고 해서 더 쑥쑥 키워가지고 저도 멋진 담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금측백나무를 잘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음을 줬고 지금 보시죠. 뛰어다니는 이 강아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